또 3자 주네 씨벌. 군대에 있으면은 살찌는 애들도 있고 살 빠지는 애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빠지죠.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에서 쓰는 그 모자가 사이즈가 54 이하는 진짜 머리가 작은 애들이에요. 54. 이제 55나 56은 조금 작은 애들. 아니다. 한 평균? 평균에서 조금 작은 애들. 이제 57, 58. 이게 좀 이제 큰 거죠. 평균보다 큰 애들. 아,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. 저는 훈련소 때도 살이 안 빠지다가 입영 때 자대에서는 살 많이 빠지더라고. 자대 더 빡셌으니까. 저는 확실하게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거든요. 맨날 뭐 저녁마다 뭐 컵라면 먹고 이래도 살 안 찌더라고 나는. 군대가 결국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막 군것질 많이 하고 그랬어요. 개인적으로 복날이 좋았는데, 복날. 복날 되면 삼계탕 먹고. Odrazilase. Dostali to. 반스런 반스런. 아무튼 복날 되면은 나오는 삼계탕? 패키지로 되어있던 거 주던데요. 패키지로 되어있던 거. 저 때는 1인분씩 해가지고 그 막 싸제 삼계탕 있잖아. 그래서 그거 그날에 다섯 개는 먹었던 것 같아요. 점심부터 해가지고. 공군은 그랬어요. 그게 2011년도? 2년도? 1년도다, 1년도. 여름. 그니까 공군이 밥은 잘 나와요, 진짜로. 부식 같은 걸 많이 줘. 이것저것 먹어라.
이게 중형 전차식 지연전입니다, 여러분. 사실 너무 늦게 오긴 했는데. 우리가 왼쪽 라인이 숫자가 매우 적었는데 잘 막았죠. 이런 식으로. 기동 좀 되는 클립 중형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. 140도 되겠다, 이런 방식. 아무튼 이겼습니다. 스콜지도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탄이 진짜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탄은 제대로 가는데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요. 그냥 막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. 프랑스 셔먼, 빵 셔먼. 프랑스 하면 그냥 빵 붙이면 돼요. 그냥 빵구, 바게트. 바게트 마냥 휘어진다고 타니? 빵셔먼은 좀 사람 구실하게 해주려면은 속도를 좀 풀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탱크의 한계인가 그냥. 어우씨, 사기 탱크다, 사기 탱크. 좀 애매한데 라인이. 빵셔먼이 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그놈의 고증신걸. 450도 이거 롤로 화났다 이거.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니들. 나한테 이러면 안돼. 아우 씨발. 야 잠깐만, 여기 뭐 많아 아저씨들. 이거 많다고. 이 병신아, 여기 막으러 오라고. 이거 에밀 장전 몇 초야? 야, 너 빤스를 치지 마. 요거 병신아, 뒤 봐, 뒤.
맛보기 마구니빔이랄까? 충전을 안 해버렸네. 아, 전쟁 마구니님 5달러 감사합니다. 나와봐. 네, 그래. 마이볼. 여러분 이게 양각기예요. 최고의 방어 진영. 어어어. 뭐야 이거 왜 달려 앞으로 갑자기. 와 이건 이긴. 그 와중에 디펜더가 떼우사 이겼네요. 막고란가 막고라. 아씨. 이겼습니다. 팬더가 지금 떼오사랑 ISM 두드려 팬 거야? 팬더 탱님인데 떼오사 16,000 뽑기 ISM 탱님이 16,000 뽑기는 택리리보다 못하네 그냥. 아유 그아 에이 이것이 아시아 맛인가? 혼란스럽다. 저 봐요 9티어 타고 있어도 8티어 타고 있는 택리리한테 두드려 맞잖아. 어 16,000 뽑기 이 게임은 판수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로. 이거 봐 60 다 두드려 맞았네. 제가 방금 했던 중형 플레이는 아까 전판에 501 기억나시죠?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중형 전차가 중전차 라인이든 어디 라인에서 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. 딜 최대한 넣어주면서 계속 끌어들이면 돼요. 상대방은 어느새 양각 나오는 곳까지 들어와 있어요. 지연전 굉장히 잘해주는 거죠 이렇게.